존경하는 김도욱 위원님, 질의해 주십시오. 장관님. 네. 장관님께서는 윤한호 의원 질의 과정에서 27번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. 오히려 억박 질렀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지금 오늘 답변에서도 전화번호 톡을 주고받은 게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? 지시한 게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? 어떤 겁니까? 정확하게. 지시한 바가 없고요. 네. 제가 그 21일 날은 아침 일찍 지방에서 최고회의를 주재를 하고 그 선거 기여자. 아니, 장관님 기억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답을 네. 주셔야죠. 제가 시간이. 선거 기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를 네. 다 하신 뒤에 제가 답변을. 아니죠, 아니죠.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톡을 한 게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? 전화번호 주고받은 게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? 지시를 한 게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? 지시한 바가 없고요. 예. 네. 카톡은 기억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. 그것은 포렌식을 통해서 자, 드러났다는 알겠습니다. 네. 카톡을 주고받은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단정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주목하겠습니다. 지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. 자,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간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중이다. 또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을 했는데 옵티머스 사건하고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하시고 또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. 이게 혹여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봅니다. 그런데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장관님께서 정청래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선택적 수사, 선택적 정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. 맞죠? 네. 그때 예시가 나경원 전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 사건입니다. 맞죠?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예, 예. 그런데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. 과연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뭉개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?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궤변이 아닐까. 지금 현재 이성윤 서울검사장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 모르는 국민이 있나요?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전 의원 저는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.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? 저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. 그렇게 지휘를 하십시오. 철저하게 수사하라고. 자, 오늘 당직 사병이 장관님하고 변호사를 고발을 했다고 하대요. 들었습니까? 못 들었습니다. 예, 뭐 오전에 했다고 보도가 나던데요. 아마 그게 촉발된 게 우리 장관님께서는 당직 사병에 대해서 이웃집 아저씨 운운하고 오인과 추측, 억지, 궤변, 문제 제기한 사람 책임져야 한다. 이렇게 하시면서 연이어서 아드님 변호인이 당직 사병하고 통화할 일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.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? 뭐라고 하셨습니까? 못 들었습니다. 위원장님, 시간 좀 끊으세요. 아니, 네. 질의하는 걸 안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? 예? 다시 한번 시간을 더 주십시오. 예. 장관님께서는 당직 사병에 대해서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이다. 억지다, 궤변이다. 문제 제기하는 사람 측에서 책임져야 한단 말 하셨죠? 당직 사병이 아까 그 제가 한 세 가지에 대해서 그 검찰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러면 네, 그 말씀하셨죠.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를 고발도 하셨으니까 1월 3일. 그러면 그 공익 제보라고 하셨는데요. 예.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못도 있죠. 자,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
이 말씀 하셨죠. 검증을 그치지 않은 의원님 잘못하셨죠. 이 말씀 하셨죠. 당직 사병이 안타까우시면 검증을 그치지 않으신 의원님 귀책도 있는 것이죠. 그 부분은 이 말씀 하셨죠.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? 이 말씀 하셨죠. 의원님은 사과라는 단어가 없으십니까? 이 말씀 하셨죠. 사과 안 하면 고발한다면서요. 저를 고발하십시오. 이 말씀 하셨죠. 안 하셨습니까? 그런데요, 서울 동부지검 공보관하고 국방권익연구소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. 6월 25일 날 아들하고 당직 사병하고 전화한 게 맞다고.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예. 그 전화를 당직 사병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 아들의 얘기는 그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. 전화를 받아서 그 현 병장은 전화를 했는데 복귀하라 했더니 알았다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반해서 저의 아들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은 개인 휴가 중이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알아보겠습니다. 복귀에 대해서 알았다가 아니라 개인 휴가 중이므로 알아보겠습니다. 라고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공보관이 수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그 전화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원님께서 차후에 그 동부지검을 그 국정감사할 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안 그래도 궁금하니까요. 안 그래도 책 한 권 정도 만들어놨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. 자, 그러면 지금도 아드님 말이 맞고 당직 사병의 말이 틀렸다는 거네요. 답변을 주십시오. 지금 말씀하신 결과가 그거 아닙니까? 맞고 그렇죠. 안 맞고를 저한테 강박을 해서 요구를 하지 아니, 마시고요. 아니 강박이 아니고요.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국정감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 물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의원님의 그 고정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요. 제 생각을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선서한 증인 입장이고요.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.